지난해 대한비만학회가 종합병원 방문객 1,0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만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정상 체중에 속하는 여성들 가운데 26%가 나는 비만이다라고 답했습니다. 또 무려 52%의 여성이 정상 체중임에도 최근 1년간 다이어트를 시도했다는 놀라운 결과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번엔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물으니까 40%의 사람들이 건강관리 때문이다라고 답했습니다. 이유는 아마도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생각 때문이겠죠. 그렇다면 반대로 마른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? 많은 연구 결과들이 우리 상식과는 다른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